자, 김승준, 김혜성의 더빙교실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준, 김혜성, 승식입니다. 아, 예. 아, 정말 길었어요. 정말 아, 길고 네. 길었던 5개월. 이게 작년? 예, 2017년 11월부터 맞습니다. 5개월을 달려서 더빙교실의 마지막을 인사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지겨웠나요? 저는 즐거웠는데. 어, 너무 즐거웠어요. 네네. 승식 씨는? 어, 저도 너무 재밌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네. 네. 어, 평소에는 사실 성우분들이 뭐 하는지, 연기하실 때 어떻게, 뭐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이게 맛이 사는지 사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네. 네, 그런 것도 좀 재밌게 알게 되는 것 같고 아,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에게 승식 씨의 변화를 보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주위에서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도대체 그 승식이가 누구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네. 도대체 누구예요 했는데 아 정말 이 성우 공부에 뜻을 두고 열심히 하는 청년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승식이가 또 잘생기셨어요. 아, 네, 아닙니다. 잘생겼어요. 착하게 생기고. 아, 예, 저도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시간입니다. 우리 만렙 성우님께서 그리고 또 승식 씨를 통해서도 많이 배운 시간이 됐고요. 어떻게 저도 모르게 제가 여태까지 했었던 연기를 다시 처음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했었지를 되게 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피교육자일 때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본인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 이렇게 배울 때 잘 하기 싫었던 부분들도 네.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또 많이 표현하게 되죠. 그 유튜브가 저한테 참 이게 저는 물놀이 할 때 튜브는 써봤지만 유튜브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참 나름대로 재미있었어요. 더빙교실은 우리가 마감하지만 네. 우리 툰바TV는 잠깐의 쉼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나뵐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깐 쉼표를 찍고 다시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 소보세는 또 계속 진행되니까요. 네. 헷갈리지 마시고요. 소보세는 안 끝납니다. 아직. 아 그리고 더빙교실은 끝나지만 저희는 또 교실이기 때문에 네. 배우는 시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습이죠. 네. 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익숙해질 때까지. 숨쉬기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지금 이런 대사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승준과 김혜성의 더빙교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더빙하고 볼 땐 김승준 김혜성의 더빙교실.